14인데요. C의 14에서는 뭘 배웠나요? 네, 어떻냐라고 묻고,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 배운 거예요. 몰랐어요? 어떻니? 그랬더니, 어떻다. 아니야, 어떻지 않다.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은 기니? Is it long? 오케이, 그럼 그것 이제 잘알 테지만 어제 봐서 그것은 길다. It is long. 그것은 길지 않다. It is not long.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기차는 기니? 그 기차는 기니? 그것은 기니 해서 그것 빼고 그 기차는 기니 했으니까 그 기차는 깁니까? The train. 그 기차는 기니? 응? 이거 못 읽어요? 이제 이시 없는 나만 봐도. 그 기차는 기니? Is the train long? 그 기차 길어요? 이제 이시 도대체 어딨어, 그게? 이 대신에 그것 대신에 그 기차가 들어갔잖아. 그것은 기니? Is it long? 그 기차 기니? Is the train long? 그것은 기니? 그 기차는 기니? Is the train long? 그 기차는 길다. 오케이, 갑자기 it long 되는 건가요? 그 기차는 길다. The train is long. 그 기차는 길다. The train is long. 그것은 길다. 그 기차는 길지 않다. The train is not long. 그것은 길지 않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it long 이라고 물었죠. 그럼 long의 뜻은? 롱 트레인 하면 뭐예요? 롱 트레인 어떤 기차? 그럼 무슨 시예요? 롱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 쓰죠. 오케이, 그랬더니 맞아, 길어, 짧지 않아. Yes, it is. It's not short. Short 어떻게 써요? short. 잘 알죠, 이제. 됐습니까? Short 뜻이 뭐예요? 짧은, 무슨 시예요? 그러면 it's short 하면 무슨 뜻인데? it의 뜻은 필요 없나요? 그것은 짧다. 그것은 짧던데, it's not short 하니까? 그것은 짧지 않다. 짧지 않다. 오케이,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s not 할 수도 있지만, 뭐할 수도 있다. It isn't short 해도 짧지 않다.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es, it is. It's not short. Yes, it is long. It is not short. 자, 계속해서. 그거 새 거냐? Is it new? 뉴스일 줄 알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새 거다? Yes는 필요 없고요. 그냥 그것은 새 거다라는 말만. 그래, 그것은 새 거다라고 안 그랬잖아. It 이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It is not new. 아까랑 계속 원리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new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이죠. 새로운. 무슨 시예요? 오케이. new car 한 뭐예요? 새 차. 어떤 차? 새 차. new train 한 뭐예요? 새로운 기차, 새 기차, 어떤 기차, 새 기차. 그래서 new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러니까 be 동사랑 같이 it is new, is it new, it is not new. 좋습니까? 오케이, 새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Is it new? 만약에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그 책은 새 것이니는 뭘까? 그책새 거야? is 왜 자꾸 넣어요? 그것은 그 책은 새 거냐 이럽니까? is의 뜻이 is the book? is the book new? 그책새 거니? is the book new? 그 가방 새 거니? there야? 그 고문 새 거니 아닙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그차새 거니? Is the car new? 그 가방 새 거니? Is the baby 그책새 거니? Is the book 그거 새 거니? Is it 오케이, 여기에 the book, the bag, the car 공통점 몇 갠데? 한 갠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안만 길어봤자 예. 좋습니까? 예, 그랬더니 아, 새거 아니고 오래된 거야, 낡은 거야. 맞나? 예, no, it isn't. 나 뭐? It's old. 좋습니까? No, it isn't.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old. 아니, 그것은 오래되지 않았어. 그것은 오래됐어. 말이 되냐? 어? 그거 새 거니? 그랬더니, 아니, 그건 오래되지 않았어. 오래됐어. 말이 됩니까? 생각 좀 하세요. No, it isn't. 당연히 new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야, 그거 새 거야? 아니야, 새거 아니야. 새, 너 오래된 거야. 새 거냐? 아니야, 새거 아니야. 오래된 거야. 무슨 올드야, 올드는. Is it new? No, it isn't new. It's all. 오케이. 이상하네. No, it isn't. It's old.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생략된 말 넣어서 뭐라고 대답한 거야? It's old. 오케이, 그다음 그것은 얇니? 미스 잇 땐? 땐 어떻게 써요? THIN 오케이, 띤 뜻은 뭐예요? 얇은 얇은 띤북 하면 뭐예요? 얇은 띤 피자 하면 얇은 피자 오케이, 어떤 피자 어떤 책 얇은 책 얇은 피자 어떤 시 그래서 그것은 얇다? IT IS THIN It is thin. 그것은 얇지 않다? It is not It is not thin. 좋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얇지 않고 두꺼워. No. It isn't. 그럼 뭐? thick은? THIT 있습니까?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 No, it isn't. 뭐? Then. No, it isn't then. It isn't then의 뜻은 얇지 않다. 있습니까? 그것은 얇지 않다. It's thick. 곱다. 오케이. 짧은은 뭐였더라? 대답이 좀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긴. 새로운, 얇은, 두꺼운, thick. 전부 다 무슨 시들? 그래서 문장 하려니까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어? be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